국민의힘 소속 두 시의원이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맞부딪혔습니다. 한 후보는 상대가 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배신했다고 몰아세웠고 13년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후보 또한 시의원 공천을 받고 고교 선배이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빚을 꼽는 이러한 배신자가 다른 후보는 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반격을 자제했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저는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고 다수당인 국힘이 낙점했던 3선의 조창희 의원을 제치고 재선의 조용기 의원이 4표 차로 당선되면서 여당 내홍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국힘 13대, 민주 11석인 여야 구도에서 3표가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창희 의원 10표, 조용기 의원 14표, 조용기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선출에 앞서 민주당 의원의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두고 당론을 어겼다며 해당 행위로 제명 대상에 오른 조용기 의원이 당선되자 국힘은 해당 행위자 3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야합했다며 비난했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당은 의회 운영위와 산업경제위를, 야당은 행정복지위와 문화도시위를 맡기로 한 협의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협의된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켜준다면 저희가 두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고 그것 또한 이제 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국민의힘이 해당 행위자로 지목된 3명의 제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제명되거나 1명 이상 탈당한다면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수당 구도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 후반기 원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